한동훈은 이미 끝나니까 지금 특별한 후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잠룡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탄생시켜서 선거 기간을 벌어주자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사퇴는 없다. 윤건이가 가장 미워하는 대한민국 사람 중 이재명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누가 분당을 좀 주도할 거로 보세요? 아, 그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동훈.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탄핵 첫 의결 때부터 줄곧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을 해봤던 안철수 의원은 분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한동훈 탄핵 찬성파들하고 같이 가겠죠. 대통령 오늘 담화 제가 일찍 얘기했어요. 네. 윤석열의 길은 자진사퇴,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진짜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이냐면은 자진사퇴를 하면 그 순간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거해서 사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비서관 다섯 경호만 받고 생활비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는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6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이때 자기가 구국의 일념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예산 폭거에 대한 항변이었다. 이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 유죄 확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은 이미 끝나니까 지금 특별한 후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잠룡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탄생시켜서 선거 기간을 벌어주자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사퇴는 없다. 지금으로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력하죠. 유력한데 혹시나 이 보수 빅텐트라는 게좀 꾸려져서 호각을 좀 다퉈 볼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케이. 네. 헌법은 질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질서를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등 소위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해라 하니까는 한덕훈, 한덕수, 한동훈이 대통령 노릇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싹 없어졌잖아요. 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은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네. 이 판국에 네.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은 그 내란 세력들이 또 집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세계의 민주 시민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네.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안 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안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예. 탄핵이 가결되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은 윤건이가 간동훈을 버린다. 제가 계속 언론에 했고 뉴스 안에도 보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탄핵 가결과 오늘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 네. 윤건이가 가장 미워하는 대한민국 사람 중 이재명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친윤파, 친한파. 네.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누가 분당을 좀 주도할 거로 보세요? 아, 그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동훈.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찢어질 것이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 국민의힘 분당 조심스럽게 예상하셨는데요. 이 한동훈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권성동이 오늘 원내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나는 김태우 의원이 어려울 예. 것 같아요. 네네. 그 파가 많아요. 네네. 네. 제가 궁금한 건 혹시 탄핵 첫 의일 때부터 줄곧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을 해왔던 안철수 의원은 분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예상할 수 없으십니까? 아마 한동훈 탄핵 찬성파들하고 같이 가겠죠. 아, 어떻게 주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주도할 세력이 없잖아요. 세력이 없다 지금.